간다. 오, 오. 야, 이거 느낌 좋은데?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지렸다, 지렸어. 와. 네, 안녕하세요. 픽플러스 스피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굉장히 왜저러니? 굉장히 또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모 바퀴를 만들어주셨던 하나트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바퀴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죠, 하나트. 와, 여전하시네요. 아, 여전합니다. 아,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나트에서 말을 맡고 있는 발광자라고 합니다. 제작을 맡고 있는 눈대중입니다. 아, 이번에 또 엄청난 거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만든 게 이 앞에 있긴 한데 진짜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린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다 하는데. 철일에다가 지금 작업을 해주셨고 고무신 장착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좀 튼튼한 메인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좀 굵은 철근으로 해서 보조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단단함은 합격인 것 같아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오. 아, 이게 그냥 고무신만 끼운 게 아니라 밑창이 또 있네, 제가. 있어요. 오, 진화하셨네요. 오, 이거. 일단 잘 만들었다 소리 들었다, 이제. 아, 근데 잘 만들었어, 진짜. 아, 나 이거 밑에는 생각도 못 했거든? 저희 지금 장착은 끝났는데, 저는 지금 느낌 굉장히 좋아요. 아, 저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차에 탑승을 해서 리프트 내려온 다음에 주행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탄다. 좋죠? 와, 좋습니다. 아, 좋죠.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차가 무엇이 없네. 네. 아니, 깡통차다. 에어컨도 터졌다길래. 네. 지금 옆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앉아는 것만. 아, 여기 아예 도어증은 없어도 괜찮아요. 운행하는데 뭐 크게. 갑니다. 살려주세요. 내려갈 수 가겠지? 있겠지? 살려주세요. 어, 일단은 지금 앞으로는 안 가네요. 네? 디단에다 놔뒀는데 앞으로 굴러가진 않아요. 살짝 오! 오! 살짝 오! 오! 천천히. 오! 오! 간다! 오! 오! 야, 이거 느낌 오! 좋은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진짜 느낌 좋은데, 이건? 오!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순차감 오, 나쁘지 아, 않은데 진짜로? 그 뭐라죠? 전차에 좀 타고 있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쵸. 그런 느낌 나죠. 아, 이거 타고 산책까지 갈 수 있겠는데? 아, 제가 지금 악셀은 안 밟고 있어요. 지금 지단에서 자유롭게 공회전으로 공회전으로, 예. 공회전, 예.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굴러가는. 오, 야, 이거 오, 괜찮네. 오, 속도도 잘 나올 것 같아.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도 괜찮죠? 그렇죠. 네. 아, 잘 만드셨다. 아, 역시 계산하셨어요. 그거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고무신은 멀쩡한가요? 일단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고무신은 멀쩡해요? 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직 뭐 백밀러 상으로는 뭐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는데. 방지턱, 방지턱. 오, 스무스한데? 오, 된다. 아, 됐다. 이거는 네 개를 달아도 되겠다, 진짜. 진짜. 아, 좋다. 아니, 방지턱이 너무 스무스해. 한 5, 60km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5, 60km 밟아도 됩니다. 아, 이제 아. 밟아볼게요. 어, 간다, 간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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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헐. 간다가. 아, 이거 괜찮네. 키로까지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오오오! 오! 오! 아니 진짜로?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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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장난 아닌데? 한 100km 밟아도 될 것 같은데요? 레이가 100km 가나 이거? 어. 레이 무시하시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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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계신 레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밟아볼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갑니다. 자. 어?
어, 다시 신기면 되잖아. 아니, 신발이니까 다시 이제 신발이라서. 갑자기 되게 말씀드려. 신발이 좀 많이 더웠나 보다. 이 발 꼬물을 약간 좀 덮어빗네. 그쪽 빠졌나요? 얘도 하나가 없어졌는데 신발이? 여기도 하나 빠졌고 저기 그쪽이 같은데. 아, 이게 정성들여서 다시 신겨줘야 돼 이게. 야, 그러네. 피스가. 피스가, 아, 피스가 빠졌네. 아니 근데 되게 튼튼하네요. 어, 좀만 더 타보죠. 이거 괜찮은데? 너무? 이게 진정한 리얼로. 자, 저 두 개는. 아, 더웠어, 더웠네. 저거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신겨봤자 계속 빠질 것 같긴 한데, 낙오된 애들은 그냥 버리고 가실 거야. 맨발로. 나.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와. 야, 안전하네. 저희 진짜 이제 좀 달려봅니까? 그렇지. 네, 한번 달려볼까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발 바퀴가 과연 속도를 얼마까지 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긴 해서 가볼게요. 그럼 벌레를 부터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 뒤에 뭐가 파편이 너무 많이 날아갔는데 저 뒤로? 야, 저거 주워라 빨리. 아, 휠만 남았어요. 휠만 남았어요. 깔끔하게 휠만 남았네. 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나 다시 주차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균열이 조금씩 생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석 균형이 무너지면서 힘을 한쪽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 조금씩 뜯겨나가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수석 쪽은 아직까지는 고무신이 더워서 벗겨진 거 빼고는,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운전석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으로. 근데 운전석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깔끔하게 휠만 나왔어. 아, 진짜. 이거 설계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주차장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아, 휠로. 그렇죠. 최후의 방법은. 네, 최후의 방법으로. 네. 휠은 멀쩡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거 휠이 문제긴 했었어. 여봐. 여기 휠이 뜯겼어. 뜯겼네. 그 하나.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보강을 해야겠네. 그만하시죠 이제. 네, 그래도 그 되게 어렵게 제작을 해주시고 멀리서 와주셨는데 소감 한 번씩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짜장면만 먹고 갔었잖아요. 네. 이제 스피드님께서 이제 만족을 하셨다니까 오늘은 이제 탕수육을 먹지 않을까. 네. 아, 탕수육 예, 가겠습니다. 법인카드로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제작자분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람 있네요. 그쵸. 근데 다음번에는 이제 먼저 탑승을 해보고 안전하면 이제 제가 탑승하는 아. 그러면 아마 촬영이 어렵지 않을까. 그 전에 이미 좀 끝나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 또 한 번에 또 말도 안 되는, 네, 신발 바퀴를 한번 찍어봤고요. 제작해주신 하나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미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